第十四课，你看过那个电影吗？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14과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14과 제목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你看过那个电影吗? 看过, 동사 뒤에 过가 있으면 해봤냐? 이런 뜻입니다. 봤어요? 과거형을 말씀하는 겁니다. 你看过那个电影吗? 그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까? 네, 단어를 먼저 일단 같이 보겠습니다. 有意思, 재미있다. 재미없다는 没有意思, 그렇죠? 没, 但是, 그러나, 虽然, 虽然, 비록, 그래서 비로소 그러나, 虽然, 뭐뭐뭐, 但是, 이렇게 복합문을 연결하는 걸할수 있습니다. 次, 여기에서는 양사입니다. 이次, 两次, 三次, 한 번, 두 번, 세 번. 자, 玩, 놀다, 玩, 이런 단어는 을화음을 넣어서 玩, 玩, 请, 晴 날씨입니다. 今天天气怎么样? 今天天晴. 白 백입니다. 事情 일 事情 아, 자 그럼 단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有意思 有意思 但是 但是 虽然 虽然 但是 虽然 但是 次 次 玩 玩 晴 晴 白 白 事情 事情 일. 자, 그러면 단어를 다시 읽어볼게요. 有意思, 有意思, 白, 白, 次, 次, 玩, 玩, 情, 事情, 事情, 但是, 但是. 좋습니다. 네, 정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매칭을 해보세요. 자, 有意思, 白, 次, 玩, 事情, 但是. 很好. 자, 그러면 过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동태조사 过. 여기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他们来过我家. 그들은 우리 집에 온 적이 있다. 我看过那个电影. 나는 그 영화를 본 적이 있다. 我去过 중국, 저는 중국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동사 뒤에 过가 있어가지고 과거형을 얘기합니다. 자, 다음. 여기에 대한 부정을 같이 보겠습니다. 네, 1페이지 한번 다시 볼게요. 네, 아, 해본 적이 없다 할 때는 没有, 有를 그냥 생략할 수 있어서 他们没来过我家, 그들은 우리 집온 적이 없다. 我没看过那个电影. 나는 그 영화를 본 적이 없다. 我没去过中国. 저는 중국 가본 적이 없어요.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이 문문을 고칠 때, 네, 他来过我家. 他们来过我家. 자, 여기에 보게 되면 뭐가 있습니까? 没有. 没有란 단어를 넣어서 이게 문장의 한계, 이 문문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네, 다시 볼게요. 他们来过我家没有? 그들은 우리 집 와본 적 있어요? 我看过那个电影没有? 没有는 없다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문장 제일 마지막에 놓여서 질문을 물어보는 겁니다. 나는 그 영화를 본 적이 있냐? 네. 我去过中国没有? 나는 중국에 가본 적 있어요? 없어요. 이런 뜻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过. 예를 들어서 당신 미국 가본 적이 있어요? 你去过美国吗? 아, 你去过美国吗? 아니면 你去过美国没有? 你去过美国没有? 看我的手机. 자, 당신 내 휴대폰을 본적 있어요? 你看过我的手机没有? 你看过我的手机没有? 你们见过李老师没有? 你们见过李老师没有? 자, 마지막에 没有를 마라고 치면 일반 疑问문, 没有라고 치면 부정문이지만 똑같이 疑问문 역할을 합니다. 네. 자, 다음에는 虽然但是, 虽然但是 두 개의 단문을 이렇게 연결해서 복합문입니다. 복합문.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 虽然外面很冷, 但是房间里很热. 虽然, 비록 밖에는 춥지만
그러나 안에는 따뜻해요. 안에는 뜨겁습니다. 虽然外面很冷,但是屋里房间里很热. 다음, 虽然汉字很难,虽然汉字很难. 한자는 비록 어렵지만, 但是我很喜欢写汉字. 그렇지만 나는 한자 쓰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다음, 虽然是晴天,虽然是晴天. 비록 뭐죠? 개인 날씨지만, 但是很冷. 그러나 아주 추워요. 그래서 虽然과 但是는 이게 뭐 어떤 걸 연관합니까? 관계가 갑자기 급변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虽然是晴天, 날씨는 굉장히 좋지만, 그렇지만 아주 추워요. 네. 자, 예를 들어서 虽然他是韩国人,但是他说中文. 他中文说得很好. 비록 그는 한국 사람이지만 그는 중국어를 잘 할 수 있어요. 虽然他很穷,但是他有一个很大的梦想. 아주 가난하지만 뭐 있습니까? 큰 꿈이 있어요. 虽然天气很好, 날씨는 좋지만 他拿了,他带来了,拿来了雨伞. 날씨 좋지만 그는 우산을 가져왔다. 왜냐? 비 올 것 같아. 걱정돼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네, 여기에 次, 네, 빈도보 次입니다. 我们看过三次电影. 우리는 영화를 세 번 봤습니다. 我们看过三次电影. 他们坐过一次飞机. 그들은 비행기 한 번 타본 적 있어요. 我买过一次东西. 뭐 여기 在这个商店이 매점에서 장소 있어야 되고 없어야 됩니다. 我在这个商店, 제가 이 매점에서 买过一次东西. 뭘 한번 샀어요? 네, 물건을 한번 산 적이 있습니다. 네, 자, 다음. 我们去三次北京. 我们去三次北京. 我们来过一次中国. 我们上星期去一次医院. 네, 가끔은 이렇게 앞에다 놓을 수도 있습니다. 자, 我们去过北京三次. 我们来过中国一次,我们上星期去医院一次. 빈도보를 어떻게 했습니까? 목적어에 여기에 이 목적어는 보통 어디에 장소죠, 그렇죠? 장소의 앞뒤도 다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중에서 하나를 자기가 편안한 거를 골라서 하면 됩니다. 자, 다음. 我们找过他三次,他们看过我一次. 老师叫过我两次. 마지막 문장. 老师叫过我两次. 선생님 나를 두 번 불렀습니다. 네. 자, 그러면 과문을 보겠습니다. 在教室, 교실에서 你看过那个电影没有? 你看过那个电影没有? 그 영화를 본 적 있어요? 没看过. 听说很有意思. 본 적이 없어요. 듣자하니 아주 재밌어요. 那我们下个星期一起去看吧.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에 같이 가봅시다. 可以, 但是我女朋友也想去. 그러나 제 여자친구도 가고 싶어요. 好. 你看过那个电影没有? 你看过那个电影没有? 没看过, 听说很有意思. 那我们下个星期一一起去看吧. 那我们下个星期一起去看吧. 可以, 但是我女朋友也想去,但是我女朋友也想去. 좋습니다. 다음, 在办公室. 听说你去过中国,还想去吗? 듣자니 중국 가본 적이 있네요. 또 가고 싶어요. 我虽然去过好几次, 비록 몇 번 가봤지만, 但是还想再去玩玩. 그렇지만 또 다시 가서 놀고 싶어요. 那我们一起去吧. 那我们一起去吧. 그러면 우리 같이 갑시다. 好啊. 到时候我给你打电话. 좋아요. 그때 되면 제가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자, 听说你去过中国,还想去吗? 我虽然去过好几次,但是还想再去玩玩. 那我们一起去吧. 好啊. 到时候我给你打. 电话. 좋습니다. 자, 다음에는 在房间, 네, 방에서.
明天天气怎么样?내일 날씨가 어떻습니까? 虽然是晴天,但是很冷. 날씨는 개었지만 아주 추워요. 那还能去跑步吗? 跑步, 달리기. 그래도 달리기 할 수 있을까요? 可以,但是你自己去吧. 하지만 당신 혼자 가세요. 我还有很多事情要做. 我还有很多事情, 제가 아주 많은 일이 있는데 어떤 일? 要做,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네, 다시 읽어볼게요. 明天天气怎么样? 明天天气怎么样? 虽然是晴天,但是很冷. 那还能去跑步吗? 那还能去跑步吗? 可以,可以. 但是你自己去吧,我还有很多事情要做,我还有很多事情要做. 좋습니다. 다음, 在商店,매점에서,你在这个商店买过东西没有? 你在这个商店买过东西没有? 买过一次,买过一次,这儿的东西还可以,这儿的东西还可以. 여기 물건 괜찮아요. 就是不便宜. 근데 어때요? 싸지 않습니다. 싸지 않아요. 就是 강조입니다. 我喜欢这件衣服,但是觉得有点贵. 아, 이 옷은 좋아하는데 느낌상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200块还可以,喜欢就买吧. 200원 괜찮네요. 좋아하면 사세요. 네, 다시 한번. 你在这个商店买过东西没有? 你在这个商店买过东西没有? 买过一次,这儿的东西还可以,就是不便宜. 그러나 싸지 않습니다. 我喜欢这件衣服, 나는 이 옷을 좋아합니다. 但是觉得有点贵, 그러나 느낌상 좀 비쌉니다. 200块还可以, 200원 괜찮습니다. 喜欢就买吧, 좋아하면 사세요. 好的. 자, 그러면 책 내용을 보면서 질문에 답해 보세요. 일단 질문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他们看过那个电影吗? 그들은 그 영화를 본 적 있나요? 他们看过那个电影吗? 자, 2번, 他们想几个人去看电影? 想,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다. 그들은 몇 명이 영화 보러 가는 걸 하고 싶어 합니까? 他们想几个人去看电影? 第三, 他们想来中国做什么? 他们想来中国做什么? 第四, 为什么他明天不能去跑步? 为什么他明天不能去跑步? 第五, 女的觉得这个商店的东西怎么样? 女的觉得, 여자가 느끼기에 觉得, 这个商店的东西, 이 매점의 물건은 어떻습니까? 怎么样? 네, 女的觉得这个商店的东西怎么样?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배운 내용을 가지고 문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你以前这种水果, 你以前 먹어봤냐? 吃过, 你以前吃过这种水果吗? 이 과일을 먹어본 적 있나요? 키위죠, 그렇죠? 猕猴桃. 자, 다음. 我去年你姐姐一次 만나봤다. 我去年见过 만나봤다. 你姐姐一次.很好.虽然天气很冷,但是她去游泳.虽然天气很冷,但是她去游泳了.啊,수영하러 갔습니다. 다음. 虽然英语很难, 영어가 좀 어렵지만, 但是他努力学习, 노력해서 공부합니다. 아, 虽然英语很难, 但是他努力学习. 자, 그러면 여기의 내용은 일단 14과 내용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내용을 보고 연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